내가 댓글에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 이걸 보고 진화 심리학에 대해 짓불도 모르는 이덕화가, 열등감에 쩔어있는 이덕화가 비판 댓글에 열받아서 폭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야. 그냥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거야. 댓글에서도 구경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댓글 다는 새끼를 가능하면 재미있게 조롱하려고 머리를 쓴다고. 나중에 내가 조금만 유명해지면 안 그럴 것 같아. 쓰레기들 상대하는 게 귀찮으니까. 지금은 구독자 수 늘리려고 악플이라도 이용하는 거라고. 내가 유명해진 다음에도 아주 가끔은 아주 심심할 때 그런 새끼들한테도 반응을 보여주는 특혜를 베풀어줄지도 모르지.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반론 댓글을 달았을 때 반박을 못하고 승질부터 낸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내용을 비판하는 댓글에는 상당히 충실하게 대응해왔어. 당신들은 그걸 영광으로 알아야 해. 댓글으로나마 천재가 개인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당신들 인생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냐? 나중에 내가 엄청 유명해지면 댓글에 반응을 할 수가 없을 거야. 그 많은 댓글을 볼 시간에 연구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동영상을 만들 테니까. 나는 아무한테나 신경질을 부리지 않아.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새끼가 감히 천재, 이덕화보다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꿀값을 떨 때 짜증을 내는 거라고. 나는 나보다 지능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 자체로 조롱하지는 않아. 정중하게 비판하거나 질문하면 수준이 아주 낮더라도 나도 정중하게 답변해 준다고. 지능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새끼가 감히 천재, 이덕화보다 뛰어나다고 설치고 다니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특히 동영상 내용의 논리적 실증적 문제점을 비판할 생각도 안 하면서 용찬 후 식으로 일반론적으로다가 이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새끼들이 진짜 꼴불견이야. 그렇게 네가 나보다 잘났으면 내용 비판을 차하라고 병신 새끼들아. 이덕화가 틀린 걸 하나도 지적하지 못하는 새끼가 어떻게 이덕화가 그렇게 못났다는 건 잘 아니야. 약 오르지? 그래도 내용 비판은 못하겠지? 기껏 할 수 있는 건 용찬 후식 일반론적 비판뿐이지?